노자도덕경 4장 5장 도충이 용지혹불령 연해사 만물지종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동기진 담해사혹존 오부지수지자 상지지선 돈은 비어있으니 써도 채워지지 않는다. 깊숙하기도 해서 모든 것의 종주인 듯하다.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어지러움을 풀고, 그 빛과 어우러지고, 그 먼지와 함께한다. 맑기도 해서 간혹 존재하는 듯하다.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며 상지의 선조인 듯하다. 이 장은 전체적으로 도라는 것의 어떤 원리와 작용, 그런 걸 말하고 있는데요. 도는 충, 이게 비어 있다 뜻이죠. 도는 비어 있는데, 용지, 이때 지자는 그것입니다. 도를 가리키죠. 내가, 사람들이 그것을 써도, 혹불령, 이때 혹자는 있다 뜻입니다. 이게 차지 않는 것이 있다. 결국 차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그릇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차지가 않는다. 연은 깊을 연자입니다. 해는 이제 감탄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굳이 뭐뭐 하구나 식으로 직역을 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깊기도 하여서 사 뭐뭐인 것 같다. 만물의 종주인 것 같다. 주인인 것 같다. 돈은 비어 있으니 써도 채워지지 않는다. 깊숙하기도 해서 모든 것이 종주인 듯하다. 이제 우리가 도라는 것을 일장에서부터 만났잖아요. 만물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의 근원이 무엇인가, 도의 작용은 어떤 것인가 하고 보는 장인데요. 사람들이 혹은 만물이 도를 쓰지만 그것은 채워지지가 않는다. 아주 커다란 그릇 같아서 충,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를 넣고 해도 절대 꽉 차진 않는다. 이런 겁니다. 아주 깊숙하여서 깊이가 깊숙하여서 만물의 주인인 듯하다. 여기선 다 술목구조인데요. 좌자는 꺾다. 이런 겁니다. 이 예자는 날카로울 예자인데 우리가 예리하다 할때 그런 말을 쓰죠. 그 예리함을 꺾어버리고 분자는 이제 어지럽다 이런 뜻도 되는데요. 실이 얼기설기 엉켜있는 것을 말하기로 합니다. 아주 어지럽고 복잡한 그런 거를 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엉켜있는 복잡함을 해 풀어버리고 화기광 그 밝은 빛을 어우러지게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은은하게 만들고, 그 먼지와 함께 한다. 담자는 맑을 담자입니다. 맑기도 하구나. 간혹 존재하는 듯 하다. 이거는 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날카롭다는 건 뾰족한 거, 분자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거, 광자는 아주 빛이 밝은 거, 진짜는 조금하고 좀 더럽고 약간 별볼일 없고 그런 느낌이죠. 먼지 진짜. 그래서 너무 날카로운 거는 좀 무디게 만들고 너무 복잡한 거는 조금 단순하게 시키고 너무 화려한 거는 조금 적절하게 어우러지게 하고 이렇게 미세한 별볼일 없는 것들과 도가 함께한다.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조화를 중시하고 도라는 것의 작용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맑기도 해서 이게 너무 투명하게 물처럼 보여가지고 간혹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있긴 있는데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존재를 느끼기가 어렵겠죠. 오 부지 수지자 나는 모른다. 이 수지자라는 것은 도가 한자로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
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 뭐뭐인 것 같다. 상제의 선조인 듯하다. 상제라는 게 뭐냐면요. 그 중국에서, 고대 중국에서 하늘 위에 존재하는 어떤 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제보다도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옛날에 믿었던 어떤 신적인 존재보다도 먼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바로 5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충이, 용지, 혹, 부령. 연해, 사, 만물, 지종. 좌, 기에, 해, 기분. 화, 기, 광, 동, 기, 진. 담, 해, 사, 혹, 존. 오, 부, 지, 수, 지, 자. 상, 제, 지, 선. 5장입니다. 천지 불인, 이 만물 위 추구. 성인 불인, 이 백성 위 추구. 천지지간 기유 타격호. 허위 불굴 동이 유출. 다원 수궁 불려 수중. 하늘과 땅은 인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풀강아지로 여기고, 성인은 인하지 않으니 백성들을 풀강아지로 여긴다. 하늘과 땅의 사이는 아마 풀무와 같을 것이다. 비어 있으나 끝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많이 나온다. 많이 말하면 여러 번 막히니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하늘과 땅은 인하지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학에서 말하는 인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요. 사실 이 인이라는 글자가 사람인 변에다가 두이자를 쓴 거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이거를 논어를 할 때도 그랬지만은 인간다움 이렇게 푸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노자의 이 구절을 보면서 딱 느낌이 왔어요. 천지는 인간답지 않다. 혹은 인자하지 않다, 뭐 사람답지 않다. 이 만물 위 추구, 만물로 추구를 삼는다. 만물을 추구로 여긴다. 성인은 인간답지 않으니, 성인은 인자하지 않으니 백성을 가지고 추구로 만든다. 추구를 삼는다. 이게 어떤 거죠? 앞에 4장에서는 도의 근원과 그 작용 원리를 말했다면은 이 장에서는 자연을 본받는 성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이라는 게 당연히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과는 차이가 있고요. 도가적인 성인이냐? 막 호흡을 조절하고 수백 살까지 살고 무위자연하는 그런 성인이냐? 그건 또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노자가 만들어지던 춘추 전국 시대에는 아직 도가적 성인의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이거는 유학의 어떤 그런 게 아니니까 유학적인 성인도 아닙니다. 노자에 나오는 성인은 통치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통치자는 사람답지 않아야 하니 백성들을 축으로 삼아야 한다. 이 축은 풀강아지인데요. 풀로 만든 강아지란 뜻인데 옛날 중국에서는 제사를 하기 위해서 진짜 이제 짐승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풀로 강아지처럼 그걸 엮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그게 아주 정성 들여서 풀을 꼬아서 만들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이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그런 어떤 소모성, 일회성 그런 용품이었기 때문에 추구라는 비유를 쓴 것입니다. 천지는 만물을 그냥 잠깐 쓰고 버리는 거고 성인, 통치자는 백성들을 잠깐 쓰고 버린다. 이렇게 보면 되게 냉정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더 편애하지도 않는다. 이런 뜻도 됩니다. 공정하게 대한다는 거죠. 천지지간, 하늘과 땅의 사이에 하늘과 땅의 사이는 기유, 타격호. 이 타격이라는 표현을
전체를 그냥 풀무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탁은 풀무가 맞는데 약은 필이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습니다. 악기의 일종인 필이. 허이 불굴 비었으나 굴자는 끝이 나다, 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하지 않고 동이 유출 움직일수록 유 이게 더욱 많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자는 같을 유자고요. 기뭐뭐호라는 아주 특수한 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호자는 우리가 원래 의문으로 배웠었죠. 뭐뭐인가 이렇게 배웠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바꾸면은 그게 진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강조 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그런 표현으로 수사적으로 쓰였는데요.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풀무와 같을 것이다. 비어 있으나 다하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 많이 나온다. 자, 하늘과 땅의 사이를 풀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어때요?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럼 아무 쓸모가 없는 건가요? 근데 풀무와 같다고 했단 말이죠. 이제 풀무가 이렇게 있어서 이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걸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록 여기서 연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죠. 바람이 나오고.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비어있긴 그 속이 비어있긴 한데 하늘과 땅의 사이가 하늘이고 땅이 있으면 그 사이가 비어있긴 한데 다 하지 않는다. 만물이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마치 풀무 위에 부분 아래 부분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 여기서 바람이 나와서 뭐 불을 뗄 때 쓰거나 연기를 멀리 날려보낼 때 쓰는 것처럼 그런 거죠. 동이 유출 움직일수록 더 많이 나온다. 맞죠? 풀무도 움직일수록 바람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혹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천지, 하늘과 땅의 사이에서 만물이 막 활발히 활동할수록 뭐 일이 더 많이 벌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언 수궁 불여 수중 많이 말하면 이 말할 말씀 원자는 백서본에는 들을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듣는 것보단 말하는 게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했는지 후대에 이걸 바꿨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뭘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지 말라는 뜻으로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수는 이제 여러 번 숫자인데 이걸 사구로 해서 자주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사구로 읽고 자주로 풀이하기도 하는데요. 궁자는 다하다. 끝나다. 그런 뜻이죠. 말을 많이 하면은 자주 막힐 것이다. 혹은 말을 많이 들으면은 여러 번 막힐 것이니 불여 A 불여 B 하면은 A는 B만 못하다. 즉 B가 더 좋다. 이런 뜻입니다. 수중이 더 좋다. 그럼 수중이 뭐냐? 술 먹고죠.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중자가 그 가운데 중이잖아요. 그 가운데 속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람의 속은 속마음,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까 풀무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풀무 속이 비어있잖아요. 그 안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다 혹은 아까 봤던 빌충자로 읽어버리고 이걸 중 말고 충으로 읽어버리고 아예 그냥 텅 빈 상태다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많이 말하면 여러 번 막히니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노자의 철학을 흔히 우리가 비움이라고 말하죠. 허. 근데 이 허자라는 것이 허무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비어있음으로써 오히려 그걸 뭔가를 채울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럼 뭔가 이제 뿌듯하고 이게 뭔가 많은 것처럼 보여서 좋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런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컵은 비어있을 때 비로소 컵으로서 활용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사장에서는 우리가 도의 어떤
근원과 작용을 보았다면은 5장에서는 그 돌을, 즉 자연을 본받는 성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인은 통치자.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편애하면 안 된다. 중을 지켜야 된다. 이 중이라는 거는 가운데라고 해석한다면 너무 유가적으로 보이고 중용으로 보이고요. 저는 비어있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어있는 것을 지켜야 한다. 풀무가 비어있지만 그 작용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뭐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바람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네,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불인 이 만물 위 추구 성인 불인 이 백성 위 추구 천지지간 기유 탁약호 허위 불굴 동의 유출 다원 수궁 불여 수중 네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